안녕하십니까. 고양이연구소의 신용주 박사입니다.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죠? 자, 오늘은 챕터 1, 6종 준비의 마지막 전략 부분입니다. 6종원의 전략.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죠, 전략. 사실은 이게 제 전공입니다. 저를 수의사 또는 동물학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전략경영학을 전공한 경영학 박사입니다. 동물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런저런 책을 쓰고 강의를 하다 보니 네, 고양이 박사라는 타이틀로 활동하고 있지만 전략이 되는 겁니다. 자, 전략은 뭐냐? 기업이 목표로 하는 지점에 가기 위한 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에 올라가는 게 목표인데 그 산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땅을 파고 올라갈 수도 있고 비행기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게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규모 6종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모든 개체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좋은 아름다운 새끼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성과를 얻고 그 다음에 확장하고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겠죠. 그럼 거기에 어떻게 갈 것이냐의 얘기입니다. 전략은 큰 학문책이기 때문에 전략을 전체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규모 6종원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이런저런 전략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예를 드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제 전략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양이 연구소는 고양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 교육 또는 출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3개의 산하 직영 6종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봄베이와 버미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르 봄베이. 요즘 인기 최고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랩도를 전문적으로 육종하는 고저스돌. 마지막으로 국내 최고의 가장 희귀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품종인 캐시미어, 통상 장모벵갈 또는 롱헤어벵갈이라고 불리는 캐시미어를 전문적으로 육종하는 어번여우다까지. 이 세 개의 육종원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가? 저희 육종원의 저희 산하 직영 육종원의 기본적인 운영 전략은 바로 첫 번째, 퍼스트 무버. 두 번째, 널리지 베이스드. 세 번째, 크레더빌리티. 첫 번째는 최초 시장 진입자. 두 번째는 지식 기반. 세 번째는 신뢰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식 기반은 전문성. 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뭐 젊고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쓸데없이 오래 공부를 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하는 측면이 오히려 큽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부입니다. 그냥 책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두 번째 전략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고양이와 관련되는 국내에서 그 누구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정보를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신뢰성을 획득하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전략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또 하나 저희가 움직이는 방식은 결코 레드오션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품종들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품종이 바로 랩돌입니다. 나머지 봄베이 제가 최초로 국내에 도입했습니다. 캐시미어 역시 제가 최초로 국내에 도입했습니다. 즉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 첫 번째 길을 가는 것이 퍼스트 무버 최초 시장 진입자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세 가지 기본 주요 전략입니다.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방식의 전략을 쓰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맨날 책을 보셔야 되니까 맨날 책들을 맨날 보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방식의 전략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신규 육종원에게 추천하는 전략은 트렌드 세터 또는 트렌드 리더입니다. 그리고 비 럭셔리어스, 럭셔리해지라. 트렌드를 만들고 동시에 럭셔리한 이미지로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탁월한 전략입니다. 고양이를 분양받으시려는 분들은 적게는 1, 2주, 길게는 6개월 이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등등을 전전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분 대부분의 분들은 글을 읽기보다 이미지에 현혹되십니다.
그리고 그런 탁월한 이미지들은 트렌드와 결부되어서 움직입니다. 어떤 카페가 핫하다. 어떤 브랜드가 핫하다. 그럼 그런 핫한 카페, 핫한 브랜드와 함께 찍힌 사진,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 여러분이 특정 핫한 카페에 여러분의 고양이를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 고양이에게 뭐 좀 저속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전략적 차원입니다. 고양이를 이런저런 뭐 쓰레기 더미에 넣고 찍은 사진과 고양이가 명품 가방 사이에서 찍힌 사진, 그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스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겠죠.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진을 찍으셨는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장 싸구려 사료를 주는 사진과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최고급 휴먼 그레이드 초고가 사료를 주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고양이를 분양받으려고 하는 잠재적인 고객들이 더 긍정적으로 그 사진을 평가할까요? 후자겠죠. 럭셔리 해줄 수 있는 대로 럭셔리 해주십시오. 심지어 본인이 이 정도로 내가 스노비였냐라고 느낄 정도로 럭셔리 해주십시오. 대중은 여러분들에게 열광할 것입니다. 최대한 트렌디해 주십시오. 뽕짝이 트렌드라면 뽕짝을 들으시고, 팝이 트렌드라면 팝을 들으십시오. 커피가 트렌드면 커피를 마시고, 막걸리가 트렌드라면 막걸리에서 헤엄을 치십시오. 고객들이 내방하는 응접실, 고객 응대실, 가장 트렌디하고 가장 럭셔리하게 꾸미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럭셔리해지십시오. 여러분이 분양하는 고양이의 분양가는 여러분이 얼마나 럭셔리해지시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희는 창고 같은 건물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럭셔리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전문적인 영어. 심도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신뢰성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방식을 쓰시는데 제한이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고양이를 여러분의 생활 속으로 녹여내고 여러분의 생활을 고양이 애호가분들에게 보여주시되 거기에 최대한의 트렌드와 최대한의 아름다움을 녹여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소규모 육종을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은 저희 고양이 연구소와 상담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만의 확고한 전략이 있을 때 여러분의 육종원은 날개를 달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양이 육종원은 고양이를 잘 생산하는 것, 건강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남과 다르게 그리고 잘, 그리고 그 고양이를 분양하는 것, 판매하는 것, 그두 가지 필러가 같이 움직였을 때 비로소 성공적인 육종원이 됩니다. 그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면 그 육종원은 파산합니다. 둘다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어떻게? 전자는 공부를 통해서. 투자는 공부, 연구와 남다른 아이디어, 실천을 통해서 탁월한 전략을 통해서 말이죠. 자, 이상! 고양이 연구소의 심용주 박사가 총 7강좌를 통해서 근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고양이 육종 비즈니스, 고양이 육종원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더 깊은 내용, 더 상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연구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고양이 연구소였습니다.